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자, 오늘은 지상의 양식 20번째 시간입니다. 예,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예. 지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앙드레 치트가 이제 자신의 어렸을 때 그 폐쇄적이었고 포쇄적인 신경쇠약적인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 그다음에 삶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여정을 다룬 그런 책입니다. 늘 자기 자신이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결코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없는 자신만의 일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앙드레 치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상태로 살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예. 참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법적인 자유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자유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항상 일상에서 허덕이면서 살아나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그런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사람 취급을 받죠. 예, 저 사람 기인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예, 이제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인류가 발전해온 것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제 20번째 시간은 이제 조금 4장인데요. 조금 이 톤이 달라져요. 자, 나를 따라온 미르틸에게 말했다. 여러분, 미르틸이라고 하는 자신을 따라오는 그런 수행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매혹적인 아침, 이 안개, 이 빛, 이 서늘한 공기. 다 자연의 환경이죠. 이제 이 고동, 내가 이런 것에 송두리째 너를 바칠 줄 안다면 그것들은 너에게 얼마나 더 큰 감동을 줄 것인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매혹적인 아침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 있잖아요. 떠오르는 태양, 그다음에 안개, 이런 것조차 하나의 그 순간에 온 감각으로 이걸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어떤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는 그런 태도를 갖춘다면 얼마나 큰 감동을 줄 것인가 이런 뜻인데. 여러분, 저도 우울증을 굉장히 깊이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는, 그러니까 우울증과 정반대되는 상태예요. 이런 활기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생명을 찬양하고. 근데 우울증은요, 여러분 우울증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그냥 현재의 하나하나의 순간은 그냥 그 순간이 유령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한 회한,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경멸,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거기에 송두리째 삶이 집어삼켜져 버려요. 그렇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죠? 그렇죠. 현재를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울증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렇게 우리가 우울증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소양도 길러야 되고, 그렇죠? 어떠한 것 하나에서도 감동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그렇죠? 예. 그러한 것을 이제 터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이 저는 그 우울증의 회복기에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항상 강조합니다. 예. 너는 그 속에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내 존재의 가장 귀한 부분이 갇혀 있는 것이다. 현재를 사실은 충실히 살지 못하고 폐쇄적이다 이런 거죠. 네. 지금 미르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에 있는 존재인가 보죠. 아이들, 너희 책들, 너희 공부가 그 귀한 부분을 놓아주지 않은 채, 그러니까 너가 신과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저 어저께도 앙드레 치트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가족, 그러니까 하나의 실제적인 가족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이렇게 폐쇄적이고
그 안에서, 그쵸? 이렇게 아이들을 가두고, 아이들이 뛰어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편안하긴 하고, 안온하긴 하지만, 온실 속의 화채처럼, 하지만 세상의 어떤 그런 즐거움도 모르고, 그런 가치를 모르는 상태로 폐쇄적으로 자라는 것들, 그쵸? 지금 이런 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미디틸하게. 자, 이, 바로 이 순간을 맛봐라. 너는 지금,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신과 이렇게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신과 접촉하는 것을 방해한다. 신과 접촉이래. 그래서 신은요, 기독교적인 인격, 뭐, 인격신은 아니죠. 기독교적 신. 유일신, 이런 것이 아니라 스피노자의 범신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어떤 순간의 기쁨,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신성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이 곧 신과 같다. 라고 하는 그런 거, 자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존재하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이처라는 거는 명사이기도 하지만 그 문장처럼 쓰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게 자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의 어떤 무슨 뭐 노장 사상에선 자연을 스스로 그러하다 이렇게도 쓰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 하나의 현존들 모든 현존들 모든 존재들이 감각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흠뻑 그 존재의 가치와 그다음에 그러한 색깔 맛 뭐 이런 것을 그 순간에 온전히 제대로 느껴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앙드레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집니다. 바로 이 순간에 너는 생의 자고 운전하고 직접적인 감동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 그러니까 이 순간에 너는 생의 벅차고 온전한 감동, 기쁨 이런 것을 집중해서 맛볼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하고 있죠. 그 밖의 것을 잊어 버리지 않은 채. 여러분 우리가 그쵸 뭔가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러면 어떠한 곳에 가 있어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어도 걱정이 자신의 머리를 가득 그냥 그죠 이렇게 채우고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거 너의 사고의 습관이 내 사고의 습관이 너를 방해하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서 굳어진 사고의 어떤 방식들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그죠 방해한다. 너는 과거에 살고 미래에 살고 있어서 아무것도 자연 발생적으로 지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회한에 묶여 있거나 미래의 불안에 그렇죠 묶여 있으면 현재의 그 하나의 순간순간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무감동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현재의 순간을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그죠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늘 새로워지는 것을 지각하지 못한다. 그렇죠. 미르티리어 우리는 순간에 찍히는 사진과 같은 생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쵸? 이것도 이거는 전에 나왔던 그런 똑같은 문장이 하나 있었죠. 그죠? 순간을 지키는 사진과 같은 생이다. 그러니까 현재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쵸? 앞으로 올 것이 생겨나기도 전에 과거는 송두리째 죽어버린다. 그쵸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현재에 그렇죠? 지속일 뿐이고 그죠? 미래가라는 것이 생겨나기도 전에 그죠? 과거는 죽어버리고 현재만이 계속 이어지는 것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뇌는 과거에 대한 회한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만들죠. 일종의 착각인데 그죠? 순간들 미르티리어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쵸? 인상은 순간의 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순간들의 현존. 강조하고 있네요. 현존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진 것인가를.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래지든 항상 현재의 순간만이 현존이고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생의 각 순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과 바꿔질 수 없는 것이니 말이다. 때로는 오직 그 순간에만 온 마음을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오직 그 순간에만 온 마음을 기울일,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나 이런 거 볼 때마다 항상 순간에 온, 진짜 온 집중을 기울이는 사람, 이러면 저는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예. 좀 의외? 이런 앙드레지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1990년대 스포츠스타였던 농구계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의 연배의 사람이라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마이클 조던이 한 경기 한 경기 한 순간 한 순간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런 거 보고 이렇게 하여튼 이런 거 생각하면 그죠. 그분이 마이클 조던이 경기에 임할 때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은 진짜 엄청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집중력을, 그죠? 온 마음을, 온 존재를 거기 투사하는 거죠. 미르틸 또 부르죠.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죠? 그리고 내가 알기만 한다면 너는 이 순간 아내도 자식도 잊어버리고 지상에서 홀로 신 앞에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절대적 자유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그렇죠? 그러나 너는 그들을 기억하고 가족들을, 그렇죠? 당연하죠. 마치 너의 모든 과거, 사랑, 지상의 모든 관심사를 잃어버 버릴까봐 겁이 난다는 듯 또 짊어지고 다니는. 자,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또 이거 좀 동양의 유교 사회에서는 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잖아요 가족에 그래서 굉장히 남자들이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이제 가정 앞에서는 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가정을 얻고 나서 온갖 술수, 온갖 그런 어떤 그 심지어 양심까지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꽤 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나는 가정이 있으니까 이거는 가정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네가 해라고 해서 뭐 떠넘긴다든지 하는 것도 많이 보았고요. 아주 비열한 짓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회는 좀 너그러운 편이에요. 그렇죠? 가족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아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문화를 지켜오는 쪽,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농경사회의 특이한 점인데 이제 근데 이제 유목민주의를 항상 이렇게 표방하는 앙드레지드에게는 이런 뭐라 그럴까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나쁜 형태의 가족애, 그쵸? 그러니까 그 가족애가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온 인류에게까지 이렇게 퍼져서 그게 진짜 가족애의 좋은 순수한 더 가족애의 아주 긍정적인 발전 방향이겠죠? 근데 가족에는 때로는, 그쵸? 이렇게 자기 가족 이기주의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쵸? 그리고 사람을 위축시키고요. 그래서 너무나 심한 부담을 가장한테 지우고 또 그 가정에 지우는데 가장한테도 그렇고 뭐 그건 남성 여성이든 지금 뭐 여성 가장들도 많으시니까, 그쵸? 그래서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신다든지, 그쵸? 조그만 어떤 그런 사업 실패해도 자신의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쵸? 그래서 그런다든지 하는 것들이 많은데 참 이런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족애가 막 좋은 쪽으로 발현돼서 자신의 그 가족애를 좀 온 인류애로, 그쵸? 더 나아가서 지구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끝까지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외연을 확장시켜서 어떤 삶을 소중하게 내 삶이 소중한 만큼 내 가족의 삶이 소중한 만큼 다른 가족들도 소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가 그쵸?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존재고 더 나아가서 이 생물체들 그쵸? 이 지구에 아주 아름다운 생명체들 많은데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성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앙드레 지드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 가족 중심주의의 어떤 그런 나쁜 점을 비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로 말하면 내 모든 사랑이 새로운 경의를 위하여 매 순간 위하여 매 순간 나를 기다린다. 그죠? 모든 사랑, 자신의 사랑이, 그쵸? 사랑은 이 순간들을 위해서 열려있고, 항상 그 순간을 이렇게 흠향 즐기고, 이렇게 만끽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흠향하다라고 하죠. 나는 언제나 새 사랑을 알 뿐, 결코 옛사랑을 다시 알아보는 일은 없다. 여러분, 이거는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게 새 사랑이라는 것이 뭐 바람을 핀다든지, 새 파트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랑이라는 거는요, 어떤 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대상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사귄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전 면모를 사실 알기는 불가능할 정도로 인간 존재가 되게 심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새로운 순간에서 새로운 그 뭐라 그래서 자신의 배우자라 반려자라든지 아니면 뭐 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쵸? 그리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된다면 진짜 그거는 최상의 사랑이겠죠? 그래서 아주 장수하는 아주 오손도손 아주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고 서로 진짜 사랑하는 분들 보면은 그쵸? 항상 자신의 파트너에게서 새로운 면모를 찾고 그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미르티를 신이 갖추게 되는 저 모든 형상들을 너는 짐작도 못하고 있다. 그쵸?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적 신이 아니라 스피노자적 신이라고 얘기했었죠. 물론 해서 신이 갖추게 되는 모든 형상들 그러니까 지금 이 존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신의 형태로 신이라는 것 그렇죠? 신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들 그걸 너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중 한 형상만을 너무 바라보고 그것에 심취한 나머지 장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여기서 또 자기가 청교도적인 그런 사상을 또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중 한 형상만을 유일신의 그죠 여호와라든지 이런 거, 기독교적 신 이런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심취해서 천국과 지옥만을 찾고 그죠 천국과 지옥만을 이야기하고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것에 그죠 지나치게 심취해가지고 그죠 폐쇄적으로 되는 것 장님이 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개인 숭배라든지 모든 형태의 숭배를 거부하는 거죠. 저기 그 앙드레치는요 너무나 고정된 너의 숭배가 보기에 딱하다. 좀 더 사방으로 퍼진 숭배였으면 싶다. 그렇죠? 좀 더 사방으로 퍼지니까 하나의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그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개미 한 마리도 그거 보고 있으면은. 그 작은 게 꼬물꼬물 기어다니면서 그쵸? 야, 먹이를 날르는 모습을 한 진짜 저는 한 그래도 한 20분 정도 바라보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와 진짜 그런 것도 보면은 너무 신기하고 그쵸? 와 진짜 감동에 가까운 그런 게 느껴져요 그쵸? 어떻게 저런 생명체가 그쵸? 이렇게 저렇게 작은 생명체가 저렇게 정교한 행동을 하지? 이러면서 그쵸? 근데 그 안에서도 그쵸? 그 개미라고 하는 대상이 가진 그 개별적인 특성 속에 있는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동을 주는 우리에게 그 존재가 주는 장엄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우리 현대 사회가 또 너무 전문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에 갇혀서 예를 들어서 뭐 그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그 세계에 갇혀서 그 세계밖에 모르니까 그 세계를 그냥 옹호하기 급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것이 자신의 이게 밥벌이 수단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죠. 그렇죠? 솔직히 뭐 인간이 뭐 몇십 년 살면서 이렇게 낼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전문화된 데서는 물론 엄청난 업적을 내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런 것보다 또 어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삶의 프로가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그 직업적 프로 이전에 그죠? 어떤 삶과 세상에 대한 세계관, 정신적인 어떤 고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은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실까? 그쵸? 지금 세상에 그런 건 참 뭐 생각을 하면 좀 안타까운 면도 많죠. 너무 너무 진짜 물질적인 것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그쵸? 우리 사회가 저 있는 모든 문 뒤에 신은 있는 것이다. 닫혀있는 모든 문 뒤에 신이 있으니까 그 신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의 모든 형상은 사랑할 만한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신이라는 것이 만드는 것들은요 꼭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추한 것들도 있고 해로운 것들도 있고 심지어 위험한 것들도 있습니다. 생물도 그렇고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의 심성 중에서도 그렇죠? 근데 이제 안그레지드는 이제 그러한 것까지 포용을 일단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것이 신의 형상인 것이다. 이것이 지금 앙그레치드의 사상이 압축되어 있는 저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저기, 그건, 또 자신의 또, 과거에, 그, 했던 행적을 또 이야기하고 있네요. 한 재산으로. 저번에 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 그죠? 언젠가 홀라당 다 팔아가지고, 그거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해서, 그죠? 그걸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나는 배 한 척을 빌려, 친구 세 사람과 선원들과 소년 수부 네 명을 데리고 항해를 떠났다. 그쵸? 굉장히 이제 외부의 아름다운 신을 만나러, 그쵸? 이제 나가는 거죠. 신성을 만나러 나가는 거죠. 나는 어린 수부들 중에 제일 못난 소년에게 반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그 진짜 이런 게 논란이 될 수 있는 파트인데 앙드레지드가 약간 동성애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수부들 중에서 그쵸? 그런데 이 소년들 중에서 얘가 그런데 이 소년이 앙드레지드를 좋아했나 봐요. 그의 정다운 애무보다도 커다란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더 좋았다. 자, 뭐, 어떤, 뭐라 그럴까. 가벼운, 뭐, 터치 정도였던 그런 거겠죠? 그런데, 커다란 파도를 보는 것이 좋고, 그죠? 저녁에, 꿈나라 같은 항구로 들어가. 아주 이국적인 그런 항구들, 그죠? 때로는 밤새도록 사랑을 찾아 헤매고 나서, 먼 동이 트기 전에 그곳을 떠나곤 했다. 아까 전에 그쵸? 어떤 무슨 뭐 매춘구이라든지 이런 곳의 추억이라든지 선원들과 함께 갔지만 자신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나와서 항구에 있어 바다를 봤던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쵸? 나는 서울 베네치아에서 나는 지극히 아름다운 창녀를 만났다.
그냥 견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다. 실제로 뭐냐면, 그녀에게서 모든 기쁨을 느끼는 거죠. 집중하는 겁니다. 줄곧 그녀를 사랑하였다. 딱, 그쵸?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거죠. 새로운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곁에서는 달콤했던 나의 사랑들을 까맣게 잊어버릴 지경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요.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른바 상식이라고 하는 것에 비춰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이라기보다 되게 더티한 짓이라고 해야 되나? 창녀를 만났다는 걸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거, 그죠? 이런 것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하게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새로운 사랑이 있는데, 새로운 사랑이 뭐냐? 그야말로 그 하나의 모든 것을 투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에서만큼은. 그러니까, 뭐, 창녀를 만나더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흘밤 동안, 그죠? 최선을 다해서 그 여자에게 진짜 사랑을 퍼붓는 겁니다. 예. 여기서 그녀를 사랑하였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본능을 물론 충족시키는 그런 육체적 사랑도 있지만, 예. 온 정신을 그 여자에게 그냥 다 투여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녀 곁에서는 달콤했던 나의 사랑들을 까맣게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순한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육체적인 사랑, 그죠? 그토록 그녀는 아름다웠던 것이다. 나는 그 창녀에게 배를 팔아버렸다. 아니, 그녀에게 주워버렸는지도 모르겠다. 그쵸? 그래서, 그쵸? 자신이 애써 준비한 것을, 그쵸? 다, 그냥, 왜냐면 뭐,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죠? 그냥 다 주워버리는 아무것도, 그죠? 생각도 하지 않고. 나는 코모 호숫가의 어느 궁전에서 살았다. 여러분, 이것도 이탈리아인 것 같죠? 코모라고 하는 그, 보니까, 지명을 보니까. 역시, 감미로운 악사들이 그곳에 모였다. 거기에 나는 또한 얌전하고 수리능란한 아름다운 이 여자들을 모아 놓았다. 저녁이면 악사들이 황홀감을 자아내는 가운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는 마지막 계단들이 불에 잠긴 대리석 층계를 내려가서, 여러분 이거 그건가 보다. 예. 베네치아인가 보네요. 그죠? 베네치아. 아, 베네치아가 아니라 호수라고 그랬으니까, 호수가 이렇게 대리석 층계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물이 있는, 그죠? 예. 배 같은 게 있고 그런 데인 것 같습니다. 예. 떠돌아다니는, 아이고, 잠시만요. 저기 내려가서 이제 저거죠? 호수로 들어가는 거죠? 물속으로. 떠돌아 다니는 배에 올라 조용한 노 젓는 소리에 맞추어 우리의 사랑을 잠재우곤 했다. 그쵸? 엄청나게 사랑에 들떠 있지만 밤에, 그쵸? 조용히 이제 호수에서 달빛이 비치고 막 이런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그쵸? 이렇게, 그쵸? 그 열띤 사랑을, 그쵸? 좀 다소 다독이고, 그쵸? 좀 자는 거겠죠? 졸음이 가시지 않은 채 돌아오는 일도 있었다. 그쵸? 밤에 노곤하게, 그쵸? 그래서 배가 호수 가에 닿으면 놀라 잠을 깨곤 하였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쭉, 뭐랄까, 뱃사공이 젖고 있는 동안 이제 연인과 잠에 들었다가 쿵! 하고, 그쵸? 다시 대리석 계단에 이렇게 탁! 닿아가지고, 그쵸? 호숫가에 닿아서, 이렇게 놀라서 깨고, 그쵸? 그리고 이두한
이건 사람 이름인가봐요. 매달려 말없이 층계를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두환이 누구의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뭐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그쵸?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연인하고 이렇게 보내는, 그쵸?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하나의 순간들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하고, 그쵸? 거기에 모든 존재를 다 이렇게 투여하려고 하는 지드의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열렬한 열정 이런 것들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죽어서 내가 죽었을 때 후회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맛보고 죽겠다 그러는 거죠. 저번에 얘기했었죠. 나는 모든 악덕과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말을 저 처음에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순간에 모든 것을 걸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자유로움을 느껴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21번째 시간에는 또 나머지를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호흡으로 책을 읽으시면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민음사에서 나온, 제가 지금 민음사에서 나온 김화영 선생님께서 번역한 지상의 양식을 지금 같이 하나하나씩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셔서 한번 쭉 여러분의 호흡으로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건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은 아마 진짜 이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좋은 고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읽지 않으셔도 언젠가 생각이 나시면 구입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어두운 바다의 등불과 같은 책들, 이런 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꼭 한번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